안녕하세요. 돌과 함께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색다른 전시가 또 열린다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저기 다 다녀봤지만 이제 뭐 돌샷을 찍는 데니까 이거 전 마흔이 넘었는데 한 살 돌샷을 여기서 찍게 되네요. 아, 또 그렇게 해서 가셨어요? 자, 그럼 오늘 또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오마이 인생사 출발! 출발! 가보시죠! 됐어! 근데 이리로 가면 뭐 있어? 시라고요? 도통시. 그럼 여기가 다 화장실로 꽉 차는 거예요? 아, 여기 돼지? 돼지가 여기 살다가 똥 싸면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똥돼지? 응. 진짜 여기 싼 똥 같아. 냄새 나. 작가님. 진짜 리얼해. 여기는 또 그럼 뭐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뭐 하고 계세요? 아, 여기 불턱 만드는 거예요. 아, 네? 불턱. 이거 보니까 알겠다. 그게 뭐예요? 팬녀분들이 이제 겨울 같은 때 또 물질을 하거든요. 바다에 들어가는데 네. 겨울에는 춥잖아요. 올라오면.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불 펴놓고 불을 좀 쬐면서 몸을 녹이고 네. 다시 또 물질 하러 가는 거예요. 바닷가마다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제가 여기 저희 재현을 해놓은 거예요. 아~ 직접 다? 네, 제가 직접 돌을 쌓아가지고. 여기 이제 돌 땀을 그렇게 쌓으시잖아요. 네. 돌도 이렇게 쌓으시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아, 해볼 수 있습니다. 어? 네, 여기서 이제 체험해볼 수 있습니다. 이 위로 여기서 하고. 마음에 드는 돌 골라서 한번 이제 위로. 네. 근데 또 이렇게 쌀 때도 다음 돌이 어떻게 될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어, 그게 기술이에요. 그게 기술. 어, 그죠? 정말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인생의 무게인가요? 아니, 그렇죠. 너무 허리가. 인생의 무게가 있잖아요. 이렇게 무거운 돌이 있고 가벼운 돌이 있고 네. 큰 돌이 있고 작은 돌이 있잖아요. 근데 네.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야 튼튼한 담이 되잖아요. 이 돌 하나하나가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우! 성경! 선생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쌓았잖아요. 네. 어떠신가요? 어우, 끄떡 안 하는데요? 이거 뭐 태풍이 불어도 이건 전혀 끄떡 안 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기술자 수준입니다, 이 정도. 작가님, 그러면 저희가 쌓은 돌담과 함께 한 거 찍어 주세요. 쌓는 모습이 진짜 예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약간의 연출. 네. 아, 진짜 연출 말하려고 실제로 쌓으세요. 실제로요?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저는 좀 아래쪽에서 이렇게 잡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제 잠깐 앉아보세요. 여기. 이 구멍 있잖아요, 구멍. 이 돌담의 구멍에서 딱 붙이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가려진 돌틈 사이로 됐습니다. 돌담에도 드멍이 서사 보름이 영 생이 영 돌담 가고. 오, 좋은데요? 괜찮네요. 감각이 하시네요. 아, 정말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왜요? 저희 학교에서 오늘 정말 엄청난 전시가 있거든요. 전시요? 네, 그림 전시인데 저희 학교 이 땅 밑에 네. 용암 동굴이 있어요. 그 용암 동굴 안에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제주도 의사만이 아니라 정말 세계에서도 희귀한 그런 그림을 오늘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빨리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네네네. 동굴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돌탄 세계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빨리 동굴로 가보죠. 동굴. 돌 들고 갈까요? 돌 들고? 근데 여기 무슨... 근데 저...
전시회를 한다는 건 들었는데. 동굴에서? 동굴에서 한대요. 굴전시회? 굴전? 아, 굴전에 막걸리. 같이 땡긴다. 아, 작가님 역시. 아, 근데, 아, 저기 가서 조용한 데 가서. 아니 근데 어? 오. 보이긴 해요. 어, 저게 어, 동굴인가 봐요. 여기가 근데 무슨 우와. 아, 근데 무서워. 그러게 조용히 없나? 소리 지를 것 같은데. 소리 질러도 돼요? 잠깐만. 오. 오. 우선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 무서워. 밝은 데서 들어오니까 저희 얼굴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죠? 조용히 킵시다. 여기 들어오신 소감은 어떠세요? 여기 일단 무서워요. 네. 저도 무서워요. 진짜 절대 혼자는 못 올 것 같아요. 진심. 네. 여기 박쥐를. 박쥐요? 진짜? 박쥐 있어요? 조심해요. 야, 여기서 무슨 사진을 찍어야 돼 도대체.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 여기서 저도요. 바닷가는도 가까운데? 네. 쭉 타고 가면 바닷가는 바다 나오는 거 아니야? 헐, 설마 해저 터널? 그럴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어, 저기 앞에 뭐지? 어? 어, 저기 뭔가 빛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게 조명일까요? 오! 우와! 여러분, 야. 동굴 안에서 유채꽃을 발견했어요. 조명 켜놓은 줄 알았는데. 자연광? 네. 어, 너무 예쁘다. 뭔가 빛 속에, 아, 어둠 속에 한 줄기 빛 같은. 여기 방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이는 그대로가 우와! 작품입니다. 그대로가 작품. 작가님, 저도 한번 찍어주세요. 오, 여기는 말이다. 야,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여백의 미를 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 여백의 어두운 부분에서 혼자 빛나는 민지 씨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사진 찍을 때 거기 서 계세요, 서 계세요. 오! 오 깜짝이야! 오! 오 깜짝이야! 뭐 뭐예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이게 뚝 떨어지는 게. 야. 깜짝이야. 앞에 뭐 불빛도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오. 이제야 작품들이 보이네요. 아, 오 예쁘다. 되게 특이하네. 이거 뭐지? 이게 무슨 패턴? 이게 휴대폰 패턴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이 암호 많이 쓰시잖아요, 이거. 이거 제가 본 건데, 그거 아세요? 신의 계시 암호. 작품을 보는 눈이. 혼자 봐요. 혼자 보고 있어요. 혼자 들어오신 거? 남자인데, 남자분이. 아, 괜찮아요, 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혼자 보러 오셨어요? 아니요, 저는 오늘 김나무 작가 개인전 큐레이팅을 맡게 된 아~ 김창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거 아, 그럼 다음 들어볼게요. 저는 또 이거 보시는 관람객이신 줄 알고. 혼자 들어오셨나. 근데 여기가 되게 독특한데 굳이 이 굴 동굴 안에서 작품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빛이 있을 때도 굉장히 아름답고 신비롭지만은 빛이 꺼졌을 때 완전히 아~ 새로운 작품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야광이에요? 이게 야광 물감과 같은 원리예요. 빛이 아. 모았다가 빛이 그쵸. 없어지면 스스로 바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네. 동굴에서. 그러면 한번 봐야겠는데? 저희 이거 언제 볼지. 저희 그러면 제가 지금 불을 한번 꺼드릴까요? 네. 아니. 무서워서. 어? 오! 우와!
솔직히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라봐라. 그냥 저는 느낀 거는 어두워도 예쁘다. 그게 또 개인마다 정답이 아닐까. 그러니까 불을 딱 꺼놓으니까 원래 아무것도 안 보였잖아요. 네. 내 마음속에 저런 게 다 있지 않을까. 자작. 그쵸. 야광. 야광. 여기 열면 야광 빛이 딱 빛나. 야광 페인팅을 치고. 저는 손으로 작품을 남기고 싶어요. 네. 그 어떤 작품? 우리도 자유를 한번. 자유? 응, 갈구하며. 그 어떻게 해요? 빛으로 춤추기. 빛으로 춤추기? 네. 힘드셨죠? 네. 좀 웃으면 안 될까? 아, 저 딱 찍기 시작하면 키면 될 것 같아. 우리 마음을 담은 작품 이렇게. 저 이제 여기 조명 켜도 되지 않아요? 저희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와. 진짜 멋있는데, 진짜 멋있는데요. 네. 이거 인화해가지고 여기 한 군데 이제 다 전시. 네, 이거 작품 하나로 따로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은요, 저희가 이제 오마이 인생샷을 거의 한 30회 가까이 찍고 있는데. 먹었죠? 네. 언젠가 희망이 있겠지. 우리도 언젠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로 올라가겠지. 한 50일 정도면은 해외 로케를 한번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담은 작품입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희망. 아셨죠? 아시겠죠? 카메라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알겠죠? 진짜 꿈쩍도 안 한다. 독해, 독해. 여기 묶어놓고 와요, 저희. 자, 오마이 인생샷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님, 오늘 굉장히 이색 체험도 많이 하고 되게 신기한 것도 많이 봤는데 어떠셨어요? 아, 그 어두운 동굴에서 그런 작품이 있다는 게 시원해서 좋고 또 딱 불 끄니까. 네. 다른 작품들이 보인다는 게 너무 오늘 시간이 짧게 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돌담을 쌓으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제주에 이제 또 문화를 배웠다라는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동굴 안에서 또 저런 작품이 있는 것도 신기했는데 불을 끄니까 또 다른 작품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가 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 오마이 인생샷은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정말 신기한 걸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꼭 이곳에 오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돌담 쌓기 체험은 꼭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마이 인생샷! 안녕! 다음 주에 또 만나요!